제48회 여름 캠프가 1차와 2차에 이어 어느덧 3차를 맞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3차 캠프. 서울 강남과 양천, 강북 등과 강원 지역 등 약 천여 명의 성도들이 기쁜 소식 강릉 수양관을 찾았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는 2019 케냐 월드캠프 특집 영상 시청으로 시작됐고, 이어 각 지역교회에서 준비해온 트루스토리와 특송이 캠프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첫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준비한 김주원 자매 트루스토리와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이 참석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강릉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헌목 목사가 주 강사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전한 이헌목 목사는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했듯 성도들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인 것 같았지만 뱀이었고, 뱀인 것 같았지만 지팡이였고, 그리고 손이 깨끗한 것 같았지만 문둥병이 있었고, 문둥병이 있는 것 같았지만 깨끗했고, 물이었지만 피였고, 피였지만 그게 물이었다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의 기간 통해서 제가 보는 눈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모세를 쓰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생각을 바꾸시려고 딱 세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지팡이가 사실은 그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닌 뱀이고, 또 이제 깨끗한 손이라고 여겼던 게 문둥병이 바란 손이고, 또 이제 되게 성스러운 그런 하수였던 게 알고 보니까 이제 사망을 뜻하는 피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또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건 사실 나쁜 것도 아닌, 이러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이나 또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네, 감사했습니다. 오는 17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강릉 여름 캠프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갈 것에 소망이 됩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